우리나라 소총 K2와 비슷하게 생긴 돌격 소총 그리그가 출시되었습니다. 배틀패스 레벨 21에 달성하시면 누구나 무료로 얻을 수 있는데요. 스탯 자체로만 보자면 꽤나 준수하게 짜여져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딱 봐도 중장거리형 스탯임을 알 수 있어요. 실제로 저도 훈련장에서 써보면서 어? 중장거리 개 좋은데? 라고 할 정도로 중장거리 성능이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제 생각과는 다르게 조금 안 좋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느끼는 걸까요? 제 생각은 이번에 버프된 ICR 때문입니다. 이번에 패치 내역을 보면 ICR 흉부 데미지 개수가 1.2배로 증가, 헤드샷 개수가 1.4배로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근접전 흉부 3방, 40m 흉부 4방 것이 나는 대 ICR 혁명이 일어났던 거예요. 아니 저렇게 장거리 성능이 좋은데 명중률도 개좋고 사거리도 좋고 관동도 없는 수준이라 크리그가 밀린다고 생각이 돼요. 물론 ICR은 연사력이 좀 느려서 근접전이 후달리지만 장거리가 세잖아요. 그리고 크리그도 장거리 소총인데 ICR에 비해 반응도 꽤 흔들리고 명중률도 안 좋아. 그럼 얘를 왜 써? 단지 데미지와 연사력이 좋다고 얘를 쓴다? 그건 전 아니라고 봐요. 자, 서론이 길었죠? 사실 이 총을 쓸 때마다 패배, 오버댓 등 여러모로 게임이 안 풀렸는데요. 그나마 1시간 동안 해서 찾아낸 세팅들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우선 레인포스트 배럴로 탄속과 사거리를 잡아줍니다. 테스크포스에 비해 디버프 상황이 크지 않아서 필수로 가시는 걸 권장합니다. 이 총은 중장거리에 적합한 총기이기에 에임 어시스트 레이저로 명중률을 잡아주고 현장 요원 손잡이로 반동을 안정화시켜줍니다. 지속력이 좀 괜찮기 때문에 빠른 탄창으로 가주시고 마지막은 선호하는 플레이스테일에 따라 다른데 아이언 사이트가 불편해서 중장거리 교전이 힘드신 분들은 레드도트 사이트를, 안정적인 사격을 원하시는 분들은 스테디 개머리판을, 근접 플레이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단단한 그립 테이프로 가주시는 걸 권장합니다. 이렇게 제 세팅을 소개시켜드렸고 제 점수는 10점 만점에 7점입니다. 손에 잘 맞는다면 쓰셔도 좋지만 개인적으로 ICR보다 못하다고 생각되는 총기 크리그6 리뷰였습니다. 안녕!